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냐? 다시 청구를 하면 3차 구속영장입니다. 국회에서 또 세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된다면 그 주요 혐의는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이재명 수사 전담팀입니다.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를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탄핵안을 냈다가 이게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회하고 다시 내겠다라고 해서 이번 달 말쯤에 이 이정섭 차장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이화영의 재판입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의 재판이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번 냈는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재판 시간 끌기다.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이 항고를 하면서 또 재판부 기피 신청, 이 판결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화영은 뭐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재판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대북 송금입니다. 제3자 뇌물입니다.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것이고, 이재명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이화영의 재판 지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제 이 대북 송금의 공범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전 회장입니다. 안부수가 지금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고 구속 중이었는데 어제 재판부 판결로 직권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제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부수는 공범인 안부수는 풀려나고 이화영은 재판 지연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 검사 책임자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왜 이럴까?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북 송금. 검찰이 제3차 구속영장을 치게 된다면 이 대북 송금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회가 열리고 있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있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소위 반 이재명계에서 이제는 탈당을 하겠다, 당을 떠나겠다,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이용한 지난 대선에서의 여론 조작도 있고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횡령도 있고 또 정자동 호텔 특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대북 송금입니다. 그래서 이 대북 송금이 아주 중요하다. 검찰도 보고 있고 이재명 쪽도 이 수사를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재판 지연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움직임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비명반명,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난번처럼 어느 시점이 좋으냐?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점에 따라서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될 판사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검찰의 전략, 이재명의 또 이런 대응 전략 이런 게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북 송금 부분은 아직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김성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재명에게 대가를 바라고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안부수가 있고 또 이화영이 있고 그 다음 이재명이 있습니다. 안부수는 1심 판결에서 지난 5월입니다.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화영의 혐의도 모두 드러나고 있고 이화영의 뭐 재판 지연, 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자신이 인정을 했다가 그 다음 또 그걸 부인했다가 이화영의 부인이 나서서 재판정에서 깽판을 치고
이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재판 지연을 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2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걸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북 송금 이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으로 연결을 되는 그 혐의는 다퉈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백현동과 위정교사는 기소를 하면서 대북 송금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추가 수사를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관련 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수사팀의 차장검사를 이정섭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부수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안부수 구속기한이 28일로 만료가 됩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이화영의 재판이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석을 허가를 한 셈입니다. 이화영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항고를 또 했습니다. 이건 뭐 아주 노골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내용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가 된다라는 건데 아무런 불공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둘러서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북 송금입니다. 이 중에서 이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 검찰이 그 판단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아마 민주당은 또 국회를 계속 열고 방탄국회를 열게 될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이게 가결이 될 수 있느냐? 이 시점, 이 내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난번 이재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교사는 뭐 소명이 다 됐다라고 했습니다. 백현동도 거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재명과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이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연결되는 부분 이게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랬습니다. 위증교사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의 수사가 맞았던 겁니다. 이재명은 구속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위증교사 사법방해 때문입니다. 사법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현행범처럼 또 연쇄살인범처럼 빨리 구속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하고 이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이재명은 다른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기각이 됐는데 내용을 그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사들이 전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 다음 검찰 쪽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참 이재명이 사법 방해를 하는 이런 것을 보면 뭐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법조계의 뭐 이런 부분들을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한 구속을 위해서는 대북 송금 추가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가장 핵심 고리는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의 진술 번복, 그 진술 번복을 있는 그대로 추가 정황 증거들을 더 확보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 이 3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검찰은 이 대북 송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2차 때처럼 이 혐의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사법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인멸, 재판 지연, 뭐 진술 번복 이런 것들이 이화영 재판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도 사법 방해의 한 형태입니다. 이걸 하나 둘씩 떼서 우리가 지금 이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법 방해에 대해서 하나 둘씩 떼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법 현실에서 이게 위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이화영
그다음 검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이 전체적으로 이게 사법 방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구속을 둘러싸고 실질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살펴볼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지른 이 비리, 백현동이면 백현동, 대장동, 대북송금 여기에다가 이 피고인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느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시키지 않고 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꼭 구속시켜야 될 경우는 이렇게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를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이 지금 연쇄살인범처럼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구속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범죄일 경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일 경우에는 구속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국회 일정을 보면서 다음 달이나 1월쯤에 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는 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도 있지만 이재명과 이화영, 이재명을 둘러싼 이 주변의 사법 방해가 구속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공천을 둘러싼 소위 학살 공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비명 반명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이제 탈당이 행동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월쯤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게 되면 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난번 2차 체포동의안 때처럼 이재명이 다시 법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저 난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도 수사 방해입니다. 이재명이 계속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재판 부담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재판, 총선을 앞두고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